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오지프로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프론트맨이 틀었던 Fly Me to the Moon 스피커입니다. 보면서 노래도 너무 좋고 피규어들도 이쁘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리틀 잼머 프로라고 지금은 단종된 스피커 세트더라고요. 각 악기 피규어에서 악기 소리가 따로따로 재생돼 합쳐지면 음악이 되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서 현재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려고요. 이번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스피커 등 전자부품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처음 쓰는 물건들이 많아 먼저 전자부품들을 연결해 테스트했습니다. 시작은 납땜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납땜해본 이후로 살면서 또 납땜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 인생은 모르는 법이네요.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 모듈을 납땜하고요. 노래를 재생할 MP3 모듈도 납땜, 스피커에도 납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초간단 MP3 플레이어가 완성됩니다. MP3 모듈에 음악 파일을 담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어줬습니다.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됩니다. 스피커 부분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피규어를 모델링합시다. 이번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전자부품에 대해 알아보느라 그런 것도 있고 모델링을 새로 공부하느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점점 부품 설계뿐만 아니라 이런 피규어 모델링 자체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길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새는 조급함에 쫓겨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 발점도 없고 벽을 느낀 기분이었거든요. 골반을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는 모습을 만들 거라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머리카락, 팔, 다리, 손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피규어가 그럴듯해집니다. 제 영상이 컴퓨터 모델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에서도 블렌더니 퓨전 360이니 큐라니 여러 프로그램을 옮겨 다니고 현실에서도 납땜을 했다가 붓질 했다가 사포질 했다가 맨날 다른 일을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할 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제 현생도 충분히 복잡한데 말이죠. 조만간 채널 이름을 50가지의 혼란함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과정이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피규어 모델링을 마치고 피규어를 움직이는 부품, 케이스 등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는 게 더 흥미로울 테니 이제 카메라를 다시 켭시다. 3D 프린터로 인쇄한 피규어 파츠입니다. 먼저 머리는 얼굴과 턱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닫으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핀을 박아 턱 관절을 만들어줬습니다. 드레스도 핀을 꽂아 연결했습니다. 이건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줄 슬라이더입니다. 여기에 몸과 연결된 핀을 달아줍니다. 이건 머리카락인데요. 레고처럼 머리와 머리카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킬 거라 머리카락에 핀을 꼽아줬습니다. 뒷면에는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톱니바퀴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부분 형태는 갖춰졌고 도색을 위해 다른 부위들을 다듬어줍니다. 오목해서 줄질이나 사포를 못쓰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냅니다.
빠르게 도색해 줍니다. 색이 다른 부분을 최대한 나눠서 모델링 했기 때문에 도색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피부색을 너무 붉은기 돌게 만들어서 술 한잔 하고 노래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풍성한 머리가 좀 부럽네요. 도색 후 다시 조립을 해줬고요. 턱 관절을 움직일 부품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캠을 달아서 노래하듯 입을 움직여 줄 겁니다. 피규어 부분들은 다 됐고 이제 전자 부품들을 달아줄 차례입니다. 다시 전선을 납땜해 주고요. 모터와 MP3가 동시에 잘 작동하는지도 봐줍니다. 스피커는 바닥면에 달아줬습니다. 모터와 기판들을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뒷벽을 세워 줄 겁니다. 벽돌을 인쇄해 표면에 붙여 줬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 파티 커튼으로 가려줄 겁니다. LED도 추가해 줄 건데요. LED는 싸구려 무드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네온사인 간판을 트레이싱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벽에 간판을 달아주고 글자판엔 셀로판지를 붙여 색깔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달면 LED 빛이 골고루 안 나와서 빛을 분산시킬 종이를 한 겹 추가해 줍니다. 피규어 뒤쪽 조명도 붙여주고 지저분한 선들을 숨겨줍니다. 피규어를 최종적으로 조립합니다. 팔다리도 붙여서 완성해줍니다. 토글 스위치를 달아줍니다. 토글 스위치가 감성적이고 더 멋진 느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와 뒷면 커버를 붙여주면 오징어게임 플라이 미 투 더 문, 스피커, 피규어, 오토마타 무드 등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은 간만에 실제로 쓸만한 물건을 만든 것 같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